햇빛이 아니라 물의 온도는 동일. 소금을 넣고 안 넣고의 차이. 오! 우선 겉보기엔 두 개 다 잘 삶아진 것 같은데요. 먼저 맹물에 삶은 시래기는 당겼을 때 질기고 뻣뻣한 반면, 소금을 넣고 삶은 시래기는 부드럽게 잘 끊기는 것 확인 신기해요. 완료. 소금 한 스푼의 기적, 정말 대단합니다. 다 삶아진 시래기는 찬물에 네 차례 정도 헹구면 맛있는 식감을 유지할 수 있다고요. 양념에 묻힐 땐 이것이 핵심 포인트. 시래기를 그 한 30회 정도 양념을 붓고 주물러주면 손에 있는 온열로 인해서 시래기의 양념이 잘 스며들어서 양념이 겉돌지 않고 훨씬 맛있게 됩니다. 아, 그래도 손이 많이 가네요. 제육전골에 들어가는 제육은 볶지 않고 양념에만 묻힌 상태로 요리에 사용하게 되는데요. 각종 채소를 푸짐하게 넣어주고 양념을 입혀 적당히 졸인 시래기와 사장님표 육수를 냄비에 차작하게 부어주기만 하면 한 번만 먹어보면 어느 누구에게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마성의 맛. 시래기 제육전골이 완성됩니다. 자, 시래기 밥 나왔습니다. 밥까지. 아,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맙습니다. 아, 진짜 시래기 밥이네. 쌀밥, 콩밥, 팥밥, 오곡밥은 먹어봤어도 지금껏 이런 밥은 없었다. 들기름에 볶은 구수한 시래기와 얼마나 맛있을까요? 흰 쌀밥이 살포시 만난 시래기 밥. 이것이 매콤한 제육전골과 만나기만 하면 코끝이 찡, 정신은 아찔. 이 아는 맛이 더 무서워요. 입맛도 찾게 한단다. 우와, 정말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네요. 맛있는 음식 앞에 체면과 대화는 사치. 그저 맛보고 느끼고 감탄하는 게 인지상정.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고파질 정도로 모두 하나같이 열정적으로 먹기만 하는데. 아우, 맛있어요. 꿀맛이에요, 꿀맛. 정말 이건 특색 있게 맛있네요. 응? 연하고 또 씹는 맛도 있고 또 담백하고. 어려서 기쁘게 널어놨던 그 맛이랑 똑같아요. 항상 갓지은 밥만 대령한다는 이 집의 시래기 밥. 그래서 더욱더 엄마의 손맛이 떠오르나 봅니다. 그런데 시래기 못지않게 사람들 인기 독차지하는 주인공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요 얼큰한 전골 국물. 캬! 일단 먹음직스러운 비주얼은 갓기야. 그런데 시래기 제육볶음에 비해 전골이 손님들 마음 홀리는 남다른 매력은 대체 뭘까요? 칼칼하고 맛있고 담백하고 별로 맵지 않아요.